3, 2, 1, let's do this! 가자! 자, 일단 상자에는 아이템들 전부 다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해줘야 될 거는 씨앗을 구하는 겁니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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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아! 얼른 빨리! 그렇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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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잘 나오네, 잘 나오네. 그렇지, 그렇지. 아홉 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깔수는 소고기를 좋아하니까 소부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야, I need you. Cow, I need you, bro. 어, 여기도 있어. I need you. 자, 그리고 우리는 바로 제작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씨앗을 두르고 고기를 올려주면 나오는 cow seeds. 오케이, 이걸 이제 심어야겠죠. 그러려면은 괭이를 만들어야겠죠. 자, 괭이를 만들려면 땅을 팝니다. I need iron. I need iron. 어, 좋아. 어, 잘 가자. 또 괭이는 철로 만들어줘야 제맛이거든. 석탄도 캐주고. 철이 왜 이렇게 많지? 우다다다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뭐야? 아니, 나는 몇 개만 캘 생각이었는데 풀세트 맞추겠어. 자, 이제 만들어줍니다. 뭐를? 괭이를. 잠깐만, 이게 괭이야, 깔수야? 또 금붕어 빙의했죠? 어, 이러지 맙시다, 우리. 아니, 괭이 만들어. 아, 뭐야? 아! 막대기 52개 어떻소? 아, 아무튼 괭이 붐. 아무튼 풀세트 만들어줬고요. 자, 바로 경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다다란! 뭐야, 이거 모드 자체적으로 속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붐! 홀리 크랩. 야, 이거 생긴 거 왜 이래? 어, 이 질적이 어디 보니? 하늘에 뭐 내려오냐? 오, 잘 왔다. 자, 그럼 바로 뜯어! 붐! 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잠깐만. 요렇게 해가지고 또 잘합니다. 그러면은 2코 돌려. 2코, 2코. 아, 잠깐만, 씨앗 2개? 한 번에 씨앗 2개씩 드랍되는 그런 거 없나? 자, 또 나왔어요. 아, 하나당 하나 나오나봐. 한 마리당 하나. 자, 그럼 요렇게 심어놓고. 심어놓고는 뭐야? 심어두고 씨앗을 조금만 더 먹어봐. 소고기 또 올려요. 또 넣어요. 바로 잡아요. 또 심어요. 그리고 고기가 또 드랍이 됐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요. 자, 트리플로 돌아갑니다. 깨우고 깨우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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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고 때리고 때리고. 와! 자, 이렇게 먹을 거를 뽑아주면 되겠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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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빨리 잘라, 자라 자라 자라. 얼른 얼른. 어? 어? 어! 자, 고기 순식간에 15개를 모았습니다. 갑옷도 만들어주고요. 나머지 철 싹 다 챙겨가지고 파츠 다 만들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이게. 풀세트 뭐야 벌써. 방패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양 잡으러 갑시다. 양도 이거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 양이. 아, 바로 앞에 또 양이 있습니다. 자, 한 마리는 정이 없으니까 두 마리 잡을게요. 붐. 그리고 씨앗을 똑 해줘야 돼요. 아니, 뭐 하나 하려고 하면 그냥 씨앗이 필요하네. 자, 씨앗 17개 모았습니다. 어, 양고기? 아니네요. 아, 양털. 붐. 아, 좋아요. 이거는 뭐 나오냐? 어, 말이네요. 말 씨앗이 나와. 오케이. 아, 이거 할 필요 없었잖아. 아, 말을 어땠어. 먹을 수도 없는 거. 아, 깔수야, 제발. 말 길러줬네요. 어, 궁금한 거 생겼다. 이거 씨앗이 이렇게 박혀있을 때 점프뛰면 어떻게 돼? 어, 그냥 사라지네. 양은 특이하게 발이 하나 나와있다. 잡아봅시다. 어? 양 이거 많이 하면은 양털 많이 뽑아가지고 침대 만들 수 있네? 그지? 어, 양털 3개 됐다. 근데 어, 판자 2개 극혐. 자, 소 덕분에 먹을 것도 소량 얻어줬고, 양 덕분에 양씨앗으로 양을 길러가지고 침대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살짝 비효율적이긴 하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일단 마을을 찾아주는 가장 큰 이유가 밭이 있습니다. 이제 당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씨앗이 엄청 많아. 그래서 그 씨앗을 내가 독식하는겨. 어, 주민한테서 또 뜯어냅니다. 어, 마을! 자, 마을 찾아냈어요. 또 찾아냅니다. 또 찾아내요. 응, 마을 내 거야. 어, 맛있게 털어 먹읍시다. 어, 진짜 맛있겠다. 어, 루인드 포탈. 에, 바치다. 바로 다 뺏어요. 어, 밭 하나 더 있을 텐데. 자, 씨앗 벌써 41개예요. 여기도 밭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야, 빌리지 I love you. 어?
야 그렇게 쳐다보지 마. 어 욕하지 마 눈으로. 야 여기 밭 세 개다. 야 세상에. 아 훌륭하네. 훌륭합니다. 야 그래 씨앗이 이렇게 있어야지. 어 언제까지 그냥 막 어 땅을 파고 땅을 파고 땅을 파. 대장간 일단 바로 털어줄게요. 어 야미 그리고 고기 그냥 다 버리자. 어 쓸모 없다. 아니 괭이가 있고 건초더미가 있는데 뭐하러? 어 뭐야 이거 언제 다 복구했냐? 다시 뺏어요. 제작대에서 건초더미 전부 다 밀로 바꾸고요. 빵 생산해 줍니다. 자 우린 이렇게 먹을 거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사실 철골렘을 잡아줘야 하지만 철이 많아요. 배부를 만큼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골렘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아이언골렘 시드 붐. 마침 또 여기 밭이 있어요. 철골렘 심어요. 철골렘 머리 빼꼼스. 내 코가 저렇게 박혀있으면 숨을 어떻게 쉬어. 빨리 빨리 자라봐 자라봐 얼른 자라봐. 어 자랐다. 얘도 자라라 얼른. 자 철골렘이 이 마을에는 세 발입니다. 여기 내가 깨운 애들 두 마리 그리고 저기 한 마리. 야 얘네 때려보자. 내가 소환했으니까 내 거 아니냐? 어 아니야. 바로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 보게.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그래도 내 건데 내가 소환했는데. 그래도 이거 철 무한 돌릴 수 있어서 좋긴 하다. 그리고 이게 썩은 살점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해보면 될 것 같죠?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좀비 나오지 않을까? 어 나오네. 야 너 일어나봐. 그치? 오 근데 바로 골렘 만남. 어 잠깐. 잉태하고 10초도 못 갔다. 야 여기에 루인드 포탈이 있잖아요. 루인드 포탈을 열어보자. 지옥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여기 또 이거 해줘야 되네. 용암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새로 만들게요 그냥. 붐 아! 나오세요. 오 바로 나오네. 깔수 운 붙었다니까 진짜. 챗 렛츠고 네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저는 네더에 와있고요. 저는 네더렉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더렉을 많이 캐준과 동시에 지금 길이 없어서 쭉 전진하고 있는데 파면서 전진하고 있는데 엔더맨 나오는 바이옴 있죠. 저희는 지금 거기를 가야 합니다. 거기에 제가 구한 아이템 있어요. 어? 바스티온. 근데 오늘은 바스티온을 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엔더맨이 나오는 지형을 가야 한다. 엔더맨이 나오는 지형이 어딨나. 아 제발 빨리 나와. 나 지금 오랜 시간 찾고 있단 말이야 너를. 엔더맨 나오는 바이옴스. 엔더맨도 아니고 바이옴이야 내가 찾는 거. 다음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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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세상에 나왔다. 제가 뭘 찾으려고 한 거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야 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아이템 다 구한 겁니다. 뒤틀린 뿌리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네더랙이 필요했어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아이템. 자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포탈로.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 마이너스 40에 29거든요? 어. 세상에 진짜 이걸 갔다 오네. 어 렛츠 고 오버월드맨. 자 바로 또 화로를 만들어줍니다. 이럴 거면 아까 처음에 챙겨올 걸 그랬어요. 야 그래도 석탄을 안 키도 돼서 다행이다. 용암이 많아요 여긴. 이게 필요했다. 왜냐 이렇게 해야 블레이즈 시드가 나오니까. 붐 그리고 엔더맨 시드 붐. 자 땅 파주고 경작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이즈를 심어요. 와 귀여워. 근데 얘네가 날아다니잖아. 나 날아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알죠? 자 높이 맞춰주고 그리고 반블럭. 자 반블럭을 자 이렇게 다 설치해주고 깨워. 아 그리고 때려요. 어 굿바이 맨브로. 자 이제 여기서 아이템 수거해줍니다. 어 훌륭해요. 씨앗 다시 심으면 되죠? 자랐다. 자 얘네도 똑같이 또 후드려 까면 됩니다. 야 블레이즈 파밍하기 너무 쉽네. 어 8개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돌리자 로테이션. 아니 벌써 자랐어 뭐야. 오 됐다 완벽하다. 예 자 9개 충분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엔더맨을 심어요.
한 칸을 더 높여줘요. 그리고 엔더맨은 키가 크니까 텔포트 할 수도 있으니까. 어? 텔포 안 턴다. 다 깨워 다 깨워. 얼른 응해 진주 응해. 그렇지. 자 진주 두 개밖에 안 나왔냐? 빨리 오세요. 어? 더맨이는 나를 항상 긴장시켜. 오 깜짝이야. 어 이거 봐 진짜 엔더맨스럽다니까. 야 이거 하드코어 엔더맨 팜이 더 빠른 것 같아. 야 우리는 엔더맨 팜 만들자. 자 우리는 이거를 반복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끝. 이 정도만 합시다. 어 어차피 12개만 필요하니까. 자 이제 우리는 만들어줄 수 있어요. 붐 붐 베리 퍼펙트 챗. 어 저쪽이구만. 바로 출발. 터치지마.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제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두 개 정도 남았거든요. 그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포탈 찾아야 돼요. 어 방향 꺾였다. 어 안 터져서 다행스. 바다가 나왔거든요. 한 번 더 던졌는데 뒤네. 아 다행이다. 바다 아니다. 바다 아니다. 바다가 아니라 기분이가 좋구만. 여긴 거 같은데. 요 청크다. 요 청크 이거다 이거다. 아! 도착스. 어 나이스. 진주 하나 더 먹어주고요. 크리퍼 잡아주고요. 일단 여기 좌표 하나 찍을게요. 왠지 여기 다이아 하나 나올 것 같아. 다이아를 캐줘야 돼요. 그래서 엔더 포탈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 찾았다. 개 스포너 깨주고요. 오! 얘들아 그만. 왜 이렇게 많아지니 이거. 오오 두 개 꼽혀 있었고 다섯 개 더 만들면 됩니다. 좋아. 흙 가지고 있고 씨앗 모자란데. 어! 그러면은 여기 위를 쭉 파서 씨앗을 가져오는 걸로 하고 우리 일단 다이아를 캡시다. 다이아가 바로 나와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다이아는 또 캐봐야 되는 거지. 다이아도 사실 운빨 좀 타잖아요. 물론 내가 그 운빨을 많이 받아가지고 금방 캐긴 하거든요. 어떨지 모르겠네. 얼마나 걸릴까? 일단 지금 카운트를 한번 재볼게요. 뭐야? 왜 또 물이야? 젊은 성치. 마침 또 젊은이 있네요. 두 개밖에 안 되네. 야 아무튼간에 저는 제 운을 증명해냈네요. 어차피 씨앗을 구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씨앗부터 구해서 내려오자. 왜 용을 잡을 때가 다 돼가지고 깔수는 씨앗을 구해주는가. 제가 지금 바로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딱 18개 씨앗을 둘러줍니다. 그리고 다이아를 얹어요. 그러면 나오는 에버크씨드. 이거 이제 영문명을 몰라가지고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초기지. 아 전초기지가 아니지. 거기 뭐라고 하냐. 그 산림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볼 수 있음. 토템 주는 애 개임. 토템 주는 친구.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 됐어 잡았어. 저리 가 저리 가 가란 말이야. 어 잠깐만 살 토템. 아 못 먹었는데? Please give me 토템. 야미 토템 하나만 더 뽑아 먹어봅시다. 알레이 꼴 보기 싫으니까. 아 알레이래 자꾸. 쟤 저거 날아다니는 애 이름 뭐더라? 아 나는 왜 이렇게 이름을 기억 못하냐? 뭐 아무튼간에 저 날아다니는 친구 싫으니까 배 깔아두고 한 마리 더 소환할게요. 잉. 어 됐어. 얘들아 나 이제 갈 거야. 안녕. 자 저장해주고요. 저는 이제 쌍 토템을 먹었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어요. 뭐 죽어도 뭐 그냥 살아남면 되지 그지? 어 씨앗 있고 제작대 있고 무기들 풀셋이고 진주까지 있고 먹을 것도 많고 흙도 있고 아무튼 렛츠 고 엔더 득득스. 용의 보스 바가 지금 안 떠있죠? 왜겠습니까? 용도 길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굿. 이거 아니야? 아! 엔더의 눈이네. 어! 붐
아 뭐해? 아 아니 물! 근데 엔더 드래곤 보스바가 떴어 뭐야? 아니 버그 걸린 것 같아 뭐야? 어? 어 용이 있네? 아 이거 용 키우는 거 보여줬어야 됐는데 어우 아까워 진짜. 생각해보니 나 화살을 안 만들었다. 흠. 아 붐을 말하기도 벅차구만. 나 근데 토템 하나 어쨌지? 토템이 하나 어디 간 줄 모르겠다. 어어어. 아 토템을 이렇게 달리네. 붐! 다 터트렸거든요. 이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저는 화살이 없기 때문에 화살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야 돼. 어 내려온다. 자 용 숨결에 맞아 죽으라고 하고.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벌써 가면은 내가 얘네 다 때려놨는데 어떡해. 여기 아까 내가 상자 설치해놓은 거 어디 갔지? 거기에 토템 하나 더 들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주가 없어가지고 토템을 하나 들고 있고 싶거든. 근데 내가 토템 하나를 버린 건지 상자에 넣어둔 건지 모르겠어. 금붕어 기억용 뭐야? 아 저기 있다. 아 있네. 아 다행이다. 아 나 버린 줄 알았어. 멍청하게 버린 줄 알고 이제 자기 비하 오지게 하다가 마음속으로 잘가. 좀 이따 봐. 자 진주도 먹었으니까 이제 낙법도 걱정 없죠? 자 이제 저 친구 내려올 동안 전 멍 때리면 됩니다. 어 벌써 왔어.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튕겨 나가기 전에. 그렇지! 아 시원하게 팹니다 잉! 막판에 화살이 없어서 조금 지쳤는데 다행히도 깼네요. 우와!